예, 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5월 2일 정치적 기사인데요. 미러 전쟁 지원한 중본토 홍콩 기업들 제재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은 총 300개에 달하는 신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중국 본토와 홍콩 소재 기업들을 지정했습니다. 1일 현재 시간 CN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무부와 국무부가 승인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장비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준 기업과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슬로바키아, 티르기에, 아랍에밀리트 등의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의 군산업 기지와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회피와 지원을 약속 단속하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발물에 사용되는 전구체 물질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전 국무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는 더 이상 뒤처져 있지 않다며 그들은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재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에서 무기를 계속 제공하니까 이제 다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보유했다는 거죠. 재무장했다는 거죠. 미국 고위 외교관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 후에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우려상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로부터 어떤 행동이 뒤따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뭐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죠. 그리고 그 외에 이란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홍콩 쪽의 기업들도 많이 도운 것 같아요. 그는 무기보다 방위산업 기반을 다지는 부품 마련을 위한 공작기계, 마이크로 전자공학과 같은 물자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군수 산업 지원을 중단할 것과 이에 불응한 경우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일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하고 한패를 먹었으니까 전혀 미국은 콧방이 끼겠죠. 그건 뭐 저 패거리 동맹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자기 그 위험에 빠지면 그렇게 서로 단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가 이렇게 서로 표를 갈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정치적 코멘트는 우러 전쟁에서 이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탄약과 로켓이나 군사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러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경제적, 환경적, 수송적인 부분을 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뭐 서로가 뭐 밀 생산지인 우크라이나 세계 곡물 창고로 저기 불리는 우크라이나 그쪽에 밀 농사를 있는 데다 폭탄을 던져버리거나 추수철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은 또한 무역 배에 실은 선박을 다 갖다 공격하거나 이랬을 때는 전 세계 지구촌이 전부 다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정유 공장이라든지 또는 그 석유 시설 또는 그런 탱크 같은 것들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또 온 지구촌이 에너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에너지로 인하여서 물가가 올라가고 전부 함께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좋을 게 없죠. 서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공격을 하는데
전부 불타버리고 그러면 다시 재건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 뿐더러 인명이 살상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화학적인 그런 무기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참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우리 지구촌이 세계인들에게 경제적, 환경적, 수송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주고 있어요. 벌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그쪽 홍해 쪽에 있는 그쪽에 선박들이 통과를 못하고 더 돌아가서 가기 때문에 운송비가 더 높아졌잖아요. 전쟁 중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끊는 것만이 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탄알이 부족해서 전쟁 흥하던 러시아가 갑자기 승승장구한 이유는 북한, 중국, 이란, 홍콩 뭐 주변국들이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더 이상 전쟁을 키우는 무기 제공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긍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렇게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 미러 전쟁 지원한 중 본토 홍콩 기업 또 기업들 제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